와, 이제 무슨 컴퓨터에서도 배달을 시킬 수 있네? 이것 때문에 살찌겠다. 원래 뚱뚱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에 관한 이야기. 윈도우 11이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새롭게 추가된 기능. 안드로이드 앱을 윈도우 11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윈도우 11 베타가 공개되었을 때 한번 이제 어떠한 점이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오늘 살펴볼 이 기능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 베타에서는 이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기는 했었지만 기능이 실제로 추가되진 않았고 심지어 2021년 10월 4일 윈도우 11이 베타에서 정식으로 업데이트되었 지만 앞서 말했던 기능들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기능에 대한 베타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정식 버전은 아니지만 베타로 사용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식 명칭은 Windows Subsystem for Android, 줄여서 WSA라고 해요.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애플의 M1에서도 iOS 앱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왜안 돼?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서로서로의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인텔이나 AMD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서는 X86 기반의 아키텍처고 퀄컴이나 애플 등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아키텍처는 ARM 아키텍처이죠. 그래서 이 두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명령어도 서로 달라서 앱에 대한 호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M1이 나왔을 때도 어차피 인텔의 X86에서 ARM 아키텍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iOS 앱을 더 쉽게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의 브릿지라는 기술을 통해 여러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컴파일러를 제공하면서 안드로이드 앱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텔만 사용 가능하냐고요? 아니요? 요거는 AMD도 사용이 가능해요. 아니 그냥 블루스택이나 녹스 같은 앱 플레이어를 쓰면 되지 않냐. 물론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면 블루스택이나 녹스 같은 앱 플레이어들은 백그라운드에서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데 얘는 그냥 윈도우의 안드로이드 앱을 그냥 별도의 프로그램처럼 쓸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더 빠르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베타를 어떻게 사용하냐.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에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베타에서 어떻게 프로그램 을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영상으로 대신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여기 보면 어딨어? WSA를 실행시킬 수 있어요.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해야겠죠?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이제 아마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니까 지금 제 노트북 자체는 미국으로 국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아마존 계정은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아마존 앱스토어에서는 현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이미 설치하신 분들을 보면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앱이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드로이드 SDK 플랫폼을 다운받은 다음에 여기서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하고 나면 ADB 주소를 여기서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태블릿에서 그 특히 레노버 P11이나 이제 예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을 케이블로 PC에 연결해서 뭐 앱을 지우거나 롬을 바꾸거나 뭐 이것저것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안드로이드 주소 여기 내부 주소로 접속해서 ADB로 APK를 설치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앞서 말했던 안드로이드 SDK를 지금 여기에 압축을 풀어줬고 밑에 보면 이 폴더에 제가 네이버 파파고라는 APK 파일을 받아놨습니다. 윈도우 X를 눌러서 터미널 관리자를 먼저 실행을 해주고 CD C 지금 SDK 폴더로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접속 방법은 ADB Connect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고 해요. 아까 봤던 여기 주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주소를 bconnect2.0.0.1526 자, 뭐야? 아 잠깐만 저거 입력해줘야 되는데 이제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설치를 해주면 되거든요. ADB install r 네이버 파파고.apk 뭐야? 이름을 좀 바꿔서 네이버로 바꿨거든요. ADB install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success라고 나오면서 파파 얘가 초기에는 안드로이드용으로 번역을 해줘야 돼서인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남자입니다.
I'm a man. 이렇게 설치한 앱들은 물론 스택이나 녹스와 다르게 윈도우의 한 프로그램처럼 인식되게 됩니다. 만약에 얘를 삭제할 때도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어, 야 왜 이래. It's not an execution. 성능 확실하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제거를 누르게 되면 그냥 일반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앱도 삭제할 수 있더라고요. 창 크기 조절도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미리 몇 가지 앱을 테스트 해보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완전 정상적으로 잘 뜨죠. 배달을 먹고 싶다. 여기 근처에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치킨, 제가 또 치킨을 좋아하니까 이런 거를 시킬 때도 그냥 이렇게 보고 리뷰를 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바로 인스타 앱을 띄웠고 로그인도 할 수 있고 창 크기 조절도 정상적으로 모두 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내가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카메라나 마이크가 여러가지 내부 저장소를 이제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사진을 바로 찍어서 어 뭐야 아직까지 베타이기 때문에 좀 렉이 걸리긴 하지만 마이크나 카메라 같은 여러가지 PC에 있는 주변 장치들은 그냥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네이티브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그인도 되었고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오 방향키도 인식이 되긴 한데 얘가 연속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로. 하지만 여기서도 가장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앱들이야 어떻게든 APK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게임이나 여러가지 서비스들에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들이라면 얘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시 개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깃허브에서 한 개발자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렸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드로이드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글에서 정식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우회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윈도우 11에서 정식 기능으로 이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구글 플레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이 없다면 말이죠. 일단은 요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는 조금 우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WSA랑 거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면 플레이스토어라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구글의 서비스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만약에 노트북이나 여러가지 PC에서 터치를 지원한다면 터치로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APK로 설치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 설치하는 것처럼 모든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앱을 설치해본 것은 아니지만요. 아마 대부분의 앱들이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아스팔트도 설치해볼까?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냥 윈도우와 안드로이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 오! 저장 용량도 보면 PC와 동기화가 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얘가 PC용 카카오톡 그리고 얘가 안드로이드 카카오톡인데 지금 뭔가 조금 UI가 깨지기는 한데 근데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리고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 그냥 띄워서 진짜 얘는 느리지도 않고 되게 빠르게 작동하는데요. 플렉슬 오 얘도 빠르다. 펜도 정상 작동하면서 꽤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티브만큼 빠르지는 않겠지만요. 추가로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이 블러스택이나 녹스 같은 앱 플레이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하다고 느껴져요. 반응 속도도 특히 빠르고 뭐 유튜브도 엄청 빠르게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얘를 설치하기 전에도 사용을 해봤지만 장점이라면 안드로이드 앱을 바로바로 터치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윈도우에서 인터넷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안드로이드 앱이 더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앱들을 그냥 일반 프로그램처럼 안드로이드 앱을 띄워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클립보드 같은 경우에도 얘가 하나의 기기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고 뭐 카메라나 마이크 모두 네이티브로 잡는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아직까지 베타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다 보면 앱이 자주 멈추거나 자주 튕긴다는 점. 생각보다 리소스를 꽤 많이 먹는 편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WSA가 실행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메모리를 지금 엄청 많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게 요정도만 실행해서 그렇지 만약 게임까지 실행하게 된다면 진짜 리소스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기대했던 부분인데 앱 플레이어와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을 바로 띄워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보조 모니터에서 여러가지 앱을 돌리면서 사용하기에도 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이런 거는 네이티브 앱처럼 느껴질 만큼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전체적으로 가벼운 앱들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베타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정식으로 나온다면
기대해볼 만한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구글의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잖아요. 설치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윈도우 11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구글도 크롬 OS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만약 윈도우에서 구글 정식 서비스를 풀어버린다? 그럼 구글의 입장에서는 크게 득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비록 정식이 아닌 베타를 제가 테스트해봤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정식으로 나왔을 때 구글 플레이 서비스까지만 지원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얘가 램을 지금 많이 먹기는 한데, 만약 이게 진짜 유용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다다익 램, 램을 더 많이 사서 꽂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게이밍용으로 16기가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32기가까지 그냥 늘어나는 거죠. 아직까지 베타이긴 한데 진짜 재밌긴 재밌거든요. 되게 쾌적하게, 물론 앱을 한 두 개 이상 띄우면 조금씩 버벅이긴 한데 한 개씩만 띄우면 되게 쾌적하게 할 수 있고, 게임도 하나만 돌렸을 때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꽤 괜찮게 돌아가는데, 근데 가끔씩 이렇게 그냥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얘가 그냥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뭐 베타라서, 아직까지 베타라서 그럴 수 있지만 뭐 아무튼 가능하다.